LH 직원 토지거래 토지 투기 의혹 이게 불거진 지가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논의하는 것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일주일간 왜 이렇게 회피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더구나 오전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오후 2시에 열리게 됩니까? 국민들 의혹을 풀어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파악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지금 사실관계 다 파악됐다는 얘기죠? 그날로부터 상임위 열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장관 불러서 LH 사장 직무대리 불러가지고 우리가 정치공세 한다고 해서 이 사태 진상 밝히고 책임자 책임 묻고 재발 방지하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과연 국민들이 정말 답답해하실 게 뭔지를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 10개를 조사했지만 현행법상으로 처벌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당 대표나 총리나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을 하는지 사전 법률적 검토를 해서 총리실이나 여당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법률 검토도 없이 국정 책임자들이 허무 개그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국토부는 이 폐가 망신을 시킬 수단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그 기존의 이제 판례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고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뭘 더 기대하겠느냐? 그러니까 국민들 당장 사퇴하라 이겁니다. 네. LH공사 사장으로 2년간 재직하셨는데 사장으로서 조치한 게 있습니까?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고 제 뜻이 그 충분히 전달돼 집단속부터 철저히 당연히 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문성을 갖춘 검사 인력을 합수단에 파견받아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국무총리께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른바 검찰이 그동안에는 영장 청구권도 가지고 있고 수사기법도 발달해 있어 이런 대형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발휘해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검찰이라고 해서 수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합수단에 검사 인력을 파견받아가지고 이 전문적인 검사 인력들이 수사에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 그 점을 장관께서 국무총리께 건의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저희들은 뭐 사건이 명확하게 실체가 밝혀지는 데는 어떤 방식이든 하여튼 제가 건의하고 또 제안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